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아이폰 출장 수리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새는 이제 바쁜 시간들로 인해서 이렇게 액정이 뭐 심하게 깨지거나 아니면 수명이 다한 뭐 배터리 같은 거 이렇게 교체하러 가시려고 하셔도 참 기다리기도 많이 기다려야 되고 또뭐 비용도 비싸고 뭐 아니면 뭐 시간이 남은 뭐 주말이다 뭐 이런 상황에 자꾸 겹쳐가지고 이게 출장 수리를 아이폰 깨진 아이폰이라든지 배터리를 그냥 불편해도 참고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 카페 회원이시면 이번 달부터는 출장비 없이 서울 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아이폰 액정 배터리를 교체해 드리는 출장비 없이 교체해드리는 이벤트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아이폰 출장 수리 불러보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출장비가 뭐 2만 원이다, 3만 원이다 이런 이제 비용이 이제 붙게 되죠. 이제 뭐 현실적으로는 이제 뭐 출장비가 부담도 출장비보다도 일단 수리비도 비싼데다가 출장비까지 사실 뭐더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뭐 부르기가 출장을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저희 이번 달부터는 저희 카페 회원이시면 기본적으로 수리해 주신다는 조건 하에 출장비가 이제 면제해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액정을 보통 저희가 이제 보통 이게 6S 기준으로 원래 정품 액정 교체가 저희가 6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제 출장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고 후기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4만 원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원래 있던 정품 액정으로 깨끗하게 교체를 해드리는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출장 서비스를 신청을 하실 때 이제 기본적으로 주의하실 점이 뭐가 있냐면 첫째로는 수리를 해주신다는 조건 하에 출장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고객님이라든지 폰 사정에 따라서 수리가 뭐 이미 취소가 된다거나 뭐 수리 불가 판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출장비가 부과가 돼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물론 이제 저희가 뭐 사전에 고지를 해드리지만 출장 가기 전에 이제 안내 문자를 먼저 드리고 연락을 해요. 안내 문자를 받으신 이후에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시면 출장비가 2만 원이나 부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휘어진 폰, 침수폰, 자가 수리 실패한 폰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 수리가 불가한 폰이라든지 수리가 안 되는 폰 이런 폰을 서비스 신청하실 때는 뭐 상황에 따라서 출장비가 2만 원이 부과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액정 유리 깨지고 뭐 단순히 배터리 교체 이렇게 서비스 누가 받으고는 이렇게 서비스를 액정 교체라든지 배터리 교체 서비스를 하시면 바로바로 새 폰처럼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처해진 폰이라면 출장비를 면제하시고 부품값만 받고 저 서비스를 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비용은 여기서 모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지금 현재도 많이 쓰고 계시는 6S. 6S는 저희 카페 회원이시면 기본적으로 6만 원인데, 이제 출장 수리를 하셔서 출장비 없이 후기 하나 작성해 주시면, 그 이벤트 비용이 2만 원이에요. 2만 원을 빼서, 6S 같은 경우는 4만 원, 7은 5만 원, 8은 8만 원, 뭐, 요런 식으로 비용이 좀 차등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장 수리일 경우에, 뭐, 6S는 4만 원, 7은 5만 원, 8은 6만 원, 요런 식으로 비용은 차등 적용되고요. 당연히, 뭐, 방수 하우징까지 무료로 투루톤이라든지 요런 거다 포함된 비용을 얘기하고, 공임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리고, 화면 터치가 불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타 수리비용 추가는 없고요. 출장비 별도 부과되지 않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방적으로 뭐, 출발합니다. 문자를 보내드린 이후에 일방적인 취소가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뭐, 출장비 2만 원이 부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휘어진 폰, 침수 폰, 아니면 뭐, 자가 수리하다 실패한 폰, 이렇게,
뭐 도저히 뭐 가서 수리가 안 될 상황이 있는 폰을 불러주신다거나 서비스를 부르면 당연히 출장 유인은 부과가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비용은 선불 조건이라는 거, 그거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뭐 기타 자세한 거는 이제 뭐 카페 가입하시고 전화를 주시면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현장에 가서 보통 바로바로 수리를 해요. 부품을 다 준비해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부품은 정품 부품을 사용한다라는 거, 그거는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기타 자세한 거 비용이라든지 스케줄이나 예약에 관한 문제는 카페 가입하시고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이폰 출장 수리, 출장비 없이 출장 수리를 원하시는 분들, 아니면 아이폰 수리의 액정이나 배터리 교체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페 가입하시고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이폰 출장 수리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